본인은 사주로 봤을 때 엄청 예. 꼼꼼한 사람이야. 꼼꼼한 저요? 그죠? 엄청 꼼꼼하고 이 내가 살아가면서 남한테 실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내가 내 어떤 자아가 됐든 내 가치관이 됐든 이런 게 굉장히 분명하다고 봐야 돼요.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본인 같은 사주들은 나랏밥을 먹었어야 되는 사주. 그게 어떤 성향적인 거나 또 성격적인 거나 그런 쪽이 더 맞을 수 있다. 반반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 어떤 고지식한 거나 맞아요. 이런 그런 게 있으면 또 그 반면에도 화통한 기질도 있어. 본인이. 네네. 그 양것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지금 어우러져 있다. 근데 욕심이 많아. 그리고 네네. 본인이 나이에 비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그 옛날 방식들? 예, 옛날? 그죠? 고지식, 보수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옛날. 가부장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강해. 네. 노인네 같다, 이 말이야. 지금 사람 같지 않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참 많은 사주예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또 다른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 지금. 네네. 뭔가 다른 나한테 다른 돌파구, 내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나. 이런 바람이 지금 들어왔어. 본인한테. 지금 있는 직장에서의 어떤 직장에서의 만족감, 내가 만족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반면에 뭔가 다른 내가 내가 여기서 이탈을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어떤 것이 지금 자꾸 본인을 괴롭힌다. 네. 생각이 꼬리를 문다. 맞아요. 이걸 과감하게 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네. 지금 이러는 입장에 있다. 네네. 그러셔. 네네. 맞아요. 네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온 거죠, 지금 본인이. 심하게 왔어요. 그죠? 예. 그런 게 오다 보니까 어떤 직업의 문제, 그죠? 직장의 문제. 그러자니 내가 어디 가서 오너를 하자 하니 아직은 부족한 네네. 게 많다. 아, 그럼요. 그죠? 네네. 아직은 부족한 게 많고 또 여기 직장을 또 그만두자 하니 너무 공을 많이 들여놨어요. 아. 직장 내에서도 네네. 너무 공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네. 이렇다. 근데 올해는 내가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이탈을 생각하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내 업을 하기 이전에는 직장을 그냥 다니시는 게 좋아요. 아. 그냥 다니시고 어떤 전환점이 오고 내가 어떤 새로운 쪽으로 손을 댄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계기가 오긴 왔어요, 지금. 뭔가 내가 뭐 다른 공부를 한다든지 네네. 어떤 다른 문제가 분명히 본인은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안 돼요. 분명히 어느 바람인데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안정이 안 돼 갖고 있다. 근데 직장에서도 직장 내의 변동 변사도 있어요. 움직이는 수가 있어. 바뀌어도 이 업은 계속 이어갈 거 아니에요. 회사만 바뀔 뿐이지. 그렇죠. 네.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거를 어떻게 말했잖아. 지금 하는 업을 본인이 해나가는데 네, 본인이 네. 예를 들어서 이탈을 꿈꾼다 해서 네. 다른 어떤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네, 네. 이거는 아직 못한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네, 부족한 네. 게 많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뭐가 완벽하게 갖춰주어서 그걸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아,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좀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뭐 사업은 생각도 해본 적도 네네, 없고 네네. 또 집안에 사업했던 사람도 없고 이게 네. 본인이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꼼꼼한 사주예요. 굉장히 꼼꼼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는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사주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사주란 말이야, 본인은. 아.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도 조금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 맞아요. 오래 그 어떤 사소한 것에 부딪힌 걸 가지고 본인은 오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걸 금방 네. 털어내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 생각을 오래 하고 네. 도대체 문제가 뭔가 네. 또 다시 파내, 그거를. 그러니까 저 사람 얘기하면 응. 무슨 의도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계속해 생각을 하고 저는 얘기할 때 사람을 좀 깊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렇게 계속 파악하려고 이렇게 약간 쳐다보는 그런 습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 좀 회사에 나름 되게
어디 회사 직책도 좀 맡고 해가지고 좀 진실되게 좀 나름 했는데 이게 이제 연말에 작년 말부터 좀 이제 위에 임원들이 바뀌면서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공적을 이 공 전 나름대로 이제 진실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런 게 인정이 안 되고 이제 그렇죠. 오히려 이제 부정하게 되고 제가 하였던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 이제 예. 새로 온 뭐 이제 네, 네. 인원이 바뀌었든지 네. 임원이 바뀌었을 때 네, 네. 본인한테 들어오는 바람이라는 네. 게 본인은 안정적으로 오고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인을 본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잘 했기 때문에 잘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어떤 오해 소지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일을 못한다라고 평가를 받은 건 아니에요. 네. 일을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해운년하고도 작년에 안 좋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충이 들고 그게 올해까지 조금 걸쳐서 왔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하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는 일은 아까도 말했잖아. 굉장히 꼼꼼하고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예. 그죠? 그리고 나 나름대로는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계단 밟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여기가 살아있다는 거야, 본인은. 아, 그래요? 여기가 살아있어요. 아. 그래서 그 생각이 많고 항상 그러는 건데 올해는 어찌됐든 괜찮아진다는 소리가 나와요. 아, 그래요? 사실 제가 3월 1일자로 지금 휴직계를 냈어요. 두 달간. 3월, 4월. 솔직히, 뭐, 회사에다가는 이제 병가 쪽으로 뭐,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충돌이 좀 맞아요. 많이 해서 좀 M1 소리를 많이 듣는, 맞아요. 많이 듣더라고요. 뭐 살면서. 저희 팀원들하고도 불화가 있어가지고 저는 막 하고 싶은데 막 팀원들은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불화에 대해서 옛날에는 고참들이 뭐라고 하면 참았는데 팀원들이 말 안 따라오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잠 못 자고 뭐 그때 정신과 좀 다녔거든요. 그게 서로 네. 같은 팀원이면 같은 내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튕겨져 나오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 같은 이렇게 어우러져서 본인이 내 어떤 일에 대해서 나한테 주면 책임감 있게 하고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본인이 고지식하다 그랬잖아. 어떻게 보면 일적인 부분에서는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죠. 아. 그래 놓으니까 그 외부 다른 직원들이나 이 친구들이 봤을 때 너무 예민한 사람이다. 너무 융통성 없이 간다. 아. 그런 오해 소지가 분명히 따른다는 거죠. 본인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운이 바뀐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죠.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이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맞아요.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전에 사람들하고 일했던 사람들하고 너 이런 모습이 좀 잘못됐다. 이런 말투나 이런 뭐 용어 뭐 말 그렇죠. 언어 선택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좀 바꿔야 된다. 그렇죠. 이제 너도 이제 좀 계속 커가고 그렇죠. 팀원들 이렇게 많아지면 소통하려면 그렇죠. 그런 거 바꿔야 되는데 너무 저는 이제 윗사람들만 맞추다 보니까 밑에 친구들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는 왜 안 따라오냐? 그건 뭐지 약간 세대 차이? 그렇죠. 세대 차이. 라떼는 막 했는데 그게 이제 세대 차이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때까지 갖고 있는 본인의 인성이에요. 그게 세대 차이인 것보다 나는 아까도 말했잖아.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 내가 주어진 일을 똑소리 나게 해야 된다.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아까 그랬잖아. 본인 같은 경우 자아도 강하고 내 어떤 가치관이 뚜렷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못하는 게 본인한테는 다 그게 눈에 다 보이잖아. 아주 잘못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 밑에 사람들이 본인이 끌고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것도 같고 예. 그렇죠? 너무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끌고 오다 보니까 예. 거기에 반발도 생기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융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어려워진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스트레스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조금 휴직을 내고 쉬는 동안에 네네. 본인이 그걸 조금 내려놔야지. 이제 나이가 좀 내려놔도 돼. 조금 내려놓고 갈 나이도 돼요. 이해를 하고.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쟤네는 저렇게 하겠구나. 나는 내가 윗사람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맞아. 내가 빨리 승진도 해야 되고 내가 어쨌든 이 직장 내에서는 내가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본인 심해요. 맞아요. 그죠? 네. 그게 너무 본인을 이렇게 확 이렇게 쪼였어요. 네. 그런 스트레스가 거예요. 너무 심해요. 그죠? 네. 그게 그냥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맞아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내려놓으라고. 맞아요. 왜 다 짊어매고 뭐 다 하려고 하냐고 얘기를 듣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태생이 되는 거죠. 태생이에요? 그렇죠. 내 태생.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은 바꿔쓰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태생, 내 인성 그런 거죠. 그러니 그게 어떻게 쉽게 바뀌겠어요? 아무리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내가 심적으로 곤란하고 힘이 들고 바꿔야 한다 알지만 내가 알지만 그게 이렇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죠. 타고난 성격이. 그럼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죠. 근데 조금 여유를 두라는 거지. 본인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러고 절대 본인이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 여유를 둬라. 조금 여유를 둬라. 왜? 그냥 본인 자신한테 네. 다른 외부적인 조건은 다 배제하고 그냥 본인 자신한테 조금 여유를 줘라. 너무 이렇게 그렇게 막 숨통 맥힐 정도로 본인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휴식을 한번 냈는데 정말 제 나름에도 뭔가 일탈 그 벗어나고 싶고 뭔가 그렇죠.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좀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게 또 휴직을 하니까 또 불안하죠. 불안한 것도 있고 돈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일하면 돈 월급이 나올 텐데 휴직이 또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걱정 이런 걱정 두 달 이제 3월달 4월달 두 달 했으면 네네. 지금 이제 조금 나를 너무 옥죄였던 것들을 조금 풀어놓으세요. 어차피 나는 순서에 입각해서 순서에서 내가 그렇게 올라가요. 어차피 내가 더 바둥바둥 열심히 하고 옥죄고 밑에 직원들을 나무라고 끌고 어거지로 끌고 온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인해서 한 계단 올라갈 걸 두 계단 올라가진 않아요. 본인은 아주 단계예요. 아주 단계적이고 순서적으로 본인은 올라가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달 놀 동안 어차피 놀라고 한 거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재충전해야 되잖아요. 재충전하셔서 해야 되는 거고 본인 자체가 사람 눈을 피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렇죠? 누군가의 대화도 그렇고 사람 눈을 피하지 않고 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세고 저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게 그죠? 그러면은 읽으려고 생각 그렇죠. 어떤 그게 누르는 거지. 숨겨진 의도가 뭔가 그렇죠. 읽으려고 그렇죠. 그게 그러면서도 또 그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래요? 눈을 안 마주치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했을 때는 어쨌든 제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직원이 됐든 뭐가 됐든 밑에 됐든 본인한테 본인이 눈을 피하겠지. 본인하고 똑같이 눈을 마주쳐서 할 직원이 어디 있어요? 저도 지금 많이 마주치는 게 흔치 않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본인은 요만큼도 놓치기 싫은 거지. 요만큼도 놓치기 싫고 그런 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아님으로 휴직을 한 건데 그렇죠. 사람들은 다들 그만두려고 하는 절차로 보더라고요. 휴직 기간 동안에 다른 데 알아봐가지고 이제 면접 보고 가서 이제 되면 되고 그냥 그만두려고 접으려고 하는데 저는 굳이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여기 뭐 PD님께 궁금했던 게 작년이나 올 1월부터 했던 게
제가 아직 계속 10년 넘게 좀 했는데 이 직업이 제가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많이 좀 한 곳에 한 7년 일했다가 저기 최근에 한 1년, 1년 지금 한 2년 6개월 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못 잡고 남들처럼 뭐 한 직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막 어쨌든 뭐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들썩들썩거리고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근데 미래에 불안하고 그 마음이 불안한 거는 왜 그러냐면 네. 아까도 말한 거 죄지니까 그래. 밑에서도 죄는 것 같고 뭐 어떤 본인 스스로한테 네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본인은 네네.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완벽하게 잘 해왔어요. 굳이 뭐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실력이 더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죠. 네. 실력은 네. 내가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까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그 어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회계 일이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야지 뭔가 발전이 있는데 네네. 그냥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멈춰 있으니까 당연히 본인 쪽에서는 불안할 수 있죠. 내가 여기보다 지금까지 내 어떤 한계점에서 부딪힌 거고 또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공부를 조금 더 맞아요. 하고 나를 발전시켜야 되겠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조금 뭐라 그래 불안한 거지. 네. 그래서 좀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공부하셔야 돼.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고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내 스스로가 만족을 해야 본인이 그 불안감이 없어져요. 그게. 내 만족을 시켜야 돼. 본인은 본인 만족을 먼저 시켜야 돼요. 남의 눈치를 본다거나 남에 의해서 좌우지되지는 않아요. 내 자신, 내 스스로의 어떤 만족, 만족감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남이 이렇게 건든다고 해서 본인이 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죠. 내 자기 만족, 그게 조금 만족스럽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 불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어떤 전환기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3, 4월 달 놀 때 그냥 놀랐을 때 푹 놀아요. 푹 놀고 전체 바뀌지 않아 본인의 예민한 거나 또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거나 이런 것이 변하지는 않아.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 내가 쉴 때 그냥 아예 쉬고 공부는 조금 더 해야 된다 소리 나오니까 공부는 조금 더 해나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내려놓는다. 조금 가볍게 생각해라. 네네. 너무 무겁다. 본인이 들고 가고 이고 가자 하려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근데 그게 내 성취인데 본인의 성취감인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때까지 열심히 해오고 한 건데 다른 어떤 직장의 변화 또 본인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내 앞으로 혼자 하는 어떤 자영업이 되든 이런 거는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 직장에서 하면서 공부를 해서 나를 조금 더 키워나가라. 거기로 시간을 보내라. 괜히 다른 생각이야. 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생각에 부딪히면 너무 길게 가고 깊게 가고 오래 가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따른 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거지.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정서 불안까지 오는 거야. 막. 맞아요. 괜히. 예, 불안장애. 그죠? 괜히 그런 게 와요. 그러니까 그 노는 동안에 이런 걸 다 없애야 돼. 그리고 사주 자체가 본인이 노력한 만큼 되는 사주예요. 노력한 만큼 앞으로 가면 갔지 뒤로 빠지는 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축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주니까 그 불안감이나 이런 거 내 스스로에서 나를 조금 내 스스로한테 내 자신이나 나에게 조금 여유를 줘라. 그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그 엄청 예민한 데다가 더 날카로워지고 더 힘들어져요.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본인이 여유롭게 해도 본인이 얼마든지 가거든. 뚜벅뚜벅뚜벅 잘 걸어가 나가지는 사주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막 말하자면 막 나를 내가 막 건드는 거야. 막 찔러대고 막 이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인들 서로 간에 충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고 구설은 있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네. 그리고 누구나 다 그게 고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만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안감 떨치고 놀 때 그냥 빡시게 노세요. 빡시게 놀고 다시 올해 운이 좋으니까 올해 또 연말쯤 가면은 또 좋은 일이 있어요.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놀 때 실컷 노시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을 조금 기대해봐도 된다. 올해 또 내년에 이렇게 또 좋은 수전이 있다. 그러시니까 딴 생각할 필요 없이 어찌 보면 지금 노는 것 때문에 구설이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다 아군은 아니잖아. 직장 생활하는 내 동료가 됐든 내 후배가 됐든 상사가 됐든 다 아군은 아니었다는 거지. 적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적군들이 어떻게 구설이 있겠죠. 그리고 눈에 가신 사람들이 바라는 바겠죠. 그냥 여기서 빨리 딴 데로 옮기면 좋겠다. 또 들어오면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자기네들은 해야 되잖아. 당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군과 아군이 나눠져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냥 쉬고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쭉 올라가세요. 우선 기존에 있던 직장은 계속 다니시지. 그럼요. 딴 데로다가 옮기면 또 다시 새로 시작해야 돼. 맞아요. 그죠? 이때까지 이제 내가 해놓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긴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쉬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데로 옮길까? 뭐 이직을 해볼까?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쉬는 동안 날 잡아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쉬면서 본인이 어디 다른 데로 가야지, 이직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내가 봤을 때 안 드는 것 같아. 잠깐잠깐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점점 그게. 이렇게 그냥 있는 직장에서 있으시는 게 더 낫다. 뭐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또 뭐야 월급도 올라가고 하면 이렇게 만족하고 사시면 되지.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올해 저희 쌍둥이에요. 아기들이 딸만. 근데 올해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냥 저희 가족들 이렇게 뭐 후탈한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가족들? 네. 가족들은 아내도 그렇고 누구? 와이프? 네. 와이프가 내가 봤을 땐 야물딱진 것 같아. 동갑이고요. 같은 동갑이에요? 네. 야물딱진 것 같아. 네. 그리고 막 뭐라 그래야 돼? 막 여자가 막 나발나발나발 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 그지? 네. 그냥 묵묵하게 자기 맞아요. 일을 해나가고 아이들 잘, 케어하고 이런다는 거.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현모양 적격이야. 그냥 내 남편, 그 다음에 내 자식, 우리 가정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 와이프는. 막 어떻게 해서 뭐가 막 앙탈을 부린다든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옳지 않지. 집사람이 그러는 거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성격.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성격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갖고 아이들이 조금 활달한 걸로 보여요. 네. 아이들이, 애들이 조금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활달하다. 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부잡하고 극성 맞을 수 있다. 개구장이. 그죠? 네. 걔네 개구장이 표현이 맞겠네. 그죠? 네. 조금 그런 아이들로 보여요. 그래서 크게 그 아이들이 뭔가 활동적인 걸 하는 애들로 보이고 그런 것도 낫고 아이들 둘이 말재간이 좋다 그래요. 네, 엄청 말 떠들어요. 그렇죠. 네. 자손들이 말재간이 참 좋은 자손들이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든 그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다른 친구들보다 올라가야 되는 애들. 나서야 되는 애들. 활동적이고 이래서 그런 애들. 그렇게 보여. 그래서 애들은 내가 봤을 때 말로다가 나중에도 돼도 뭔가 말로다. 애들 똑똑해. 아 똑똑해요? 글쎄 저희 공부를 안 해가지고 똑똑해. 엄마 아빠가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엄마 뭐 엄마 아빠하고 상관없고 다 집 팔자야. 자식들도. 아니 또 그래도 학자 집안에 학자가 나오는데 꼭 서로 엄마 아빠가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학자셨는데 나는 왜 무당됐을까 그럼?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있어. 근데 아이들이 그만큼 밝고 내가 봤을 땐 참 밝고 어떤 적응한 어떤 것도 또 빠르고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걸로 보여요. 와이프가 애들을. 회사 그죠? 와이프가 애들이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잘 해나가게 이렇게 엄마가 잘한 걸로 보여서 가정... 요즘 막 하도 허? 그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고시가 옛날 사람 생각만 해가지고 근데 뭐 요즘 막 육아휴직 쉬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등교 시키고 하교 시키는데 요즘 또 아내가 이제 하도 세상이 무서워져서 순식간이 다 다치고 사고 나는 게 그래서 괜찮아. 아 괜찮나요? 아 다행. 괜찮아. 그리고 네. 우리 같은 이제 선생님 무당이 이렇게 그런 얘기, 집안에 어떤 사고수가 있다, 아이가 다치겠다 이런 얘기 안 할 때는 안 물어보시면 돼. 아. 맞잖아, 그죠? 굳이 그건 나쁜 거잖아. 네. 집안에 어떤 우환이 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면 미리 얘기를 해주겠죠. 지금 아이들 사주나 와이프 사주를 나한테 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영으로 보잖아요. 아. 그래서 그 집에 어떤 사고수가 따른다거나 자손으로 인해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면 그런 거 없어. 아. 걱정 안 해도 돼. 네네. 단지 애들이 조금 개구장이고 개집애들이지만 여자아이들이지만 조금 그런다 해서 아이들이 어디 사고가 나서 이런 거 없어. 엄마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 맞아요. 곁에서 엄마 많이 신경 써. 그렇죠. 사고 나지 않게 엄마가 항상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아. 그래서 올해는 본인의 어떤 마음만 본인의 지금 막 직장으로 있는 어떤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이런 마음만 노는 동안에 잘 다스리세요. 다스리고 절대 본인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 아. 어디서 변해? 운에서 조금 나를 변화시킨다. 아, 내 운에서. 내가 그전에는 운이 안 좋은 애 같으면은 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작은 일 가지고 크게 확대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다 하면 내가 운이 좋은 해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고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잘 넘어갈 수 있다. 아, 내가 승질이 그런 거든 뭐가 됐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내 운에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줘서 내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올해부터 잘해야 돼 사실은. 아, 올해부터 운은 직장 운이 됐든 운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47살까지 좋은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 47살이요? 간에까지 좋은 운이 들어와 있으니 열심히 묵묵히 그냥 그렇죠.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고 공부를 조금 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쪽에 공부를 조금 하시고 네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갈고 닦는 어떤 시기라고 그럼 보시죠.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을 계속 그냥 그럼요. 쭉 유지하면서 거기에 더 그렇죠. 공부도 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아. 사업 못하는 사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업 아니 사업 생각도 못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회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회사를 전체적으로 경영 쪽을 보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안 돼요. 이거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못 해요. 장사하는 장사꾼은 그럼요. 네. 다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순히 저는 아 이 일이 맞는 건가 제 삶에 꼼꼼하잖아, 맞잖아. 계속 이 일을, 이 업을 계속 내가 평생 해야 될 업인가 한 10년 정도 했긴 했는데 미련이 있어서 계속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업을 좀 아니요, 하면서 그치. 공부를 해서 뭐 해야 되는 아니요, 건가 아니요. 아, 그냥 하세요.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 방면에서 네네. 내가 공부 더 잘해서 그 방면에서 내가 잘한다 소리 들으면 돼. 야. 다른 걸 또 공부해서 새로 그쵸. 시작하고 못해. 못해. 저는 뭐 몸으로 하는 걸 좀 배워서 해. 안 돼. 아. 몸으로 하는 거 못해. 안 돼요? 아. 몸으로 하는 걸 어떻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어떻게 몸을 쓰겠어요? 아. 그죠? 저는 막 몸 쓰는 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안 돼요. 도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 좋은 머리에다가. 아 제가 머리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 좋지. 아. 그런 거 내가 어찌됐던. 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굳이 왜 몸을 써서 힘든 일을 하려고 그래. 그거하고는 안 맞아. 인테리어 쪽이 됐든 뭐가 됐든 안 맞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말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그럼요. 맞는 거예요? 그럼요.